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주말 던전이죠. 자, 어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오늘도 걱정을 했는데, 공카를 보니까 생각보다 클리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해보니까 열쇠 3개 정도만 쓰고 한 번에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오늘 등장하는 몹들은 패시브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무적 보호막이 씌워져 있는데, 요거를 푸는 방법이 연타를 많이 때리면은 풀리는 식으로 돼 있어서, 요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봤고요. 루디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 진영으로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토요일 던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귀요미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렇게 아리가 등장을 하고요. 스킬은 4인 스킬이랑 단일 스킬이 있는데, 4인 스킬을 먼저 이렇게 쓰면은 보통 백룡이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공이 높기 때문에 백룡이 부활을 하면은 단일은 전부 다 이렇게 백룡한테 들어갑니다. 1단계는 마법형이고 2단계는 공격형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세인을 위주로 활용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세인을 좀 쉬게 한 다음에 백룡이랑 풍연 위주로 스킬을 써주면은 연타를 빨리 누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1단계에서는 세인이 이렇게 무적이기 때문에 귀신배기로 연타를 빨리 누적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패시브가 풀리게 되면은 살짝만 쳐도 이렇게 바로 누워버립니다. 네, 1단계는 무난하게 클리어가 됐고 2단계는 공격형이 등장을 하는데 쿠키도 4인 스킬이랑 단일 스킬을 쓰는데 공격형이기 때문에 4인 스킬에 세인이 들어가면은 한 방에 누울 수가 있어서 세인을 피해서 4인 스킬이 들어가 주면은 2단계를 한 번에 클리어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렇게 세인을 피해서 4인 스킬이 들어가 주면은 이제 단일 스킬은 백룡한테 들어가고 반격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백룡이랑 풍연 스킬 위주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2단계는 반격 확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세인으로 스킬을 쓰면은 반격이랑 속공으로 한 번에 누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캐릭터로 누적시켜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반격이 들어오면은 피가 저렇게 되기 때문에 2단계만큼은 세인은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단계에서는 평타가 좀 소모되는 편이라서 백룡이 3단계 가면은 좀 빨리 눕는 편이고요. 리나도 지금 겨우 살아남았는데 일단 또 누적 횟수가 채워져서 이렇게 쿠키를 다시 잡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3단계인데 3단계 해피 같은 경우는 마법형이라서 처음에 단일 관통 스킬만 세인이 피해주면은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자, 해피도 4인 공격을 하는데 세인한테 맞아도 괜찮은데 일단 리나가 누웠고요. 자, 얘도 반격이 좀 높은 편인데 세인은 마법형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백룡이 저렇게 빨리 누웠는데 아까 관통 공격을 먼저 맞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세인이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네, 반격이 터지지만 데미지는 안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3명만 남았는데 이 상태로 평타랑 스킬로 계속 연타를 누적시켜주면은 해피도 패시브가 풀리게 되고요. 1, 2단계에 비해서 히트 누적 필요수가 좀 많아서 그런지 해피는 좀더 오래 버티는 편인데 처음에 관통만 피한 상태로 풍연이랑 세인으로만 계속 누적을 시켜줘도 이렇게 풀리게 돼서 3단계도 빨리 제압이 되는 편이고요. 시간은 3분 40초 정도가 걸려서 클리어를 했는데 목금토 중에서 토요일이 일단 가장 쉬운 것 같네요. 네, 보상은 이렇게 골드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낮은 게 아무래도 골드 보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 내일은 일요일 던전인데 내일도 클리어가 되면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